케라스랑 얘는 똑같아요. 텐서플로우랑 뭐만 바뀌는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자, 얘가 케라스입니다.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서 텐서플로우에서 텐서플로우는 임포트하고 모델하고 레이하고 옵티마이저하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는 뭐만 바뀌었어요? 요거 하나예요. 밑에 거는 똑같은 겁니다. 얘는 같은 거예요. 얘랑 얘랑. 자,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썼던 거를 한 줄로 끝냈죠. 이해 되셨죠? 됐고, 얘는 뭐냐면 데이터셋을 갖고 오는 거니까 요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똑같고, 얘랑 똑같아요. 똑같고요. 뭐가 틀려졌냐면은 제일 여기서 요게 좀 틀립니다. 나머지는 똑같은데 요게 틀려져요. 모델 구성인데 여기도 모델 tf.keras.model.sequencer라고 길어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모델하고요. 모델.sequencer 다 앞에 줄어졌죠. 이게 없어졌죠. 이만큼이. 이만큼이 없어졌죠. 모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어랑 이런 게 조금 줄어들었죠. 줄어들면서 조금 더 간단해졌고, 그 다음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추가되고, 막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뭐냐면, 텐서플로우가 있는데, 텐서플로우 위에 케라스가 얹혀진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랑 별개가 아니고요. 텐서플로우 위에 케라스가 얹혀졌는데, 좀 더 쉽게, 사용자가 좀 더 쉽게 하도록 그 위에다가 얹혀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layer.dense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dense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요렇게 쓰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shape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x축하고 점하고 하나가 비어둬야 돼요. 요게 좀 틀립니다. 처음에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날 거예요. 얘는 그냥 요 값만 갖고 오죠? 자,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거죠? 얘는 데이터 X축 값만 갖고 오면 되고요. 얘는 X축 값을 가로 열고 X축 값에 콤마하고 한 칸을 비워둬야 됩니다. 요거가 틀려요. 쉽게 제가 숫자로 그냥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값만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프레임이 케라스하고 조금 틀려서 그런 거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에 맞춰만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요렇게 다 요렇게 해준 겁니다. 그럼 알아서 값들이 들어오겠죠?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케라스랑 텐서플로우랑 똑같은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제 합성곡 신경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딥러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딥러닝 한 것도 아니에요. 딥러닝 한 게 아니고 다층 신경망을 조금 더 텐서플로우로 만들어낸 거예요. 딥러닝은 요 뒤에 우리 책에 뒤에 나오는 원래 우리가 처음에 좀 계획은 했었는데 합성곱 신경망이나 뒤에 순환 신경망 이런 것들까지 넘어가야지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다층 신경망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